맞아요. 팬티라니. 아니, 팬티를 입었네 안 입었냐. 아. 싸이월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 싸이월드에서 그 눈물 이제 셀카. 그냥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렇지. 지금.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무슨 정신에 그걸 한 거야? 그날에 컴퓨터를 키지 말았어야 한다. 소개해 너. 네 소개하라고. 오빠가 나를 소개해줘야지.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게 어딨어. 아니 그거 너무 방송 같잖아. 본인이 해야지.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억지로 끌려나온 채연이에요. 니네가 자꾸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애들을 데리고 막 진짜 학대하는 줄 알아 사람들. 학대는 안 하지. 그러면. 강요는 하지. 그렇지. 너한테 강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순수히 내가 따라오긴 했지. 그러니까. 착하니까. 한 두 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빠 왜 부른 거 오늘? 아니 오늘 왜 불렀냐면 일단 우리 채널이 새로 런칭을 하면서 현진영고 욱하고라는 고품격 저세상 토크쇼를 지금 런칭을 했단 말이야. 네. 했는데 저세상을 갈 만한 내용이 없어 네가. 아 다른 사람들은 저세상 갔다 왔어? 현준이 갔다 왔잖아. 아. 현준이는 저기 뭐야 협찬 그지로 한번 갔다 왔거든. 그래갖고 그게 기사에 엄청 났어. 나는 사실 그게 이렇다 할 큰 게 없어. 저세상 갈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 싸이월드에서 뭐 슬픈 눈물 셀카 눈물 셀카 그런 거 얘가 그거 할 때 내가 빵에 있어갖고 나는 얘가 그렇게 활동하고 오빠, 잘, 어? 빵에 있어도 신문은 보지 않아? 야 여기서도 책을 안 읽는 게 책을 읽겠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워낙에 이미지나 어떤 자기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는 자기관리를 잘했다기보다 나도 남들 노는 만큼 놀고 하는 거 다 하고 다 했거든? 근데 안 걸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관리를 잘한 거지. 안 나도, 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안 나대서 그런가? 적당히 나대서 그런가? 나도 너하고 비슷하게 내 관리를 했는데 나는 걸렸기 때문에. 아 근데 오빠는 하면 안 되는 걸 했잖아. 나랑은 다르지. 나는 하면 되는 거를 적정선에서 한 거고. 근데 나는 채연이 너를 보면 완전히 방부제 외모란 말이야. 미모. 나이살이 조금 붙은 거 말고는 사실 나도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해. 근데 확실히 살이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붙어? 아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얼굴에 뭐 피부라든가 뭐 이런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시술을 받거나 이런 거 있어? 근데 진짜 나 그 질문 많이 물어보거든 사람들이. 어디 다니냐 피부과 뭐 하냐 뭐 했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난 진짜 잘 안 해. 제일 중요한 거 유전적인 게 아, 그거를 유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 맞아. 엄마 아빠 피부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거를 일단 타고난 게 제일 크고. 나도 유전적인 게 좀 있어서. 그래 오빠도 주름이 없다. 근데 이게 약간 목주름이 좀 나는 많아. 목주름도 유전인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있는 애들도 있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진짜 뻥 하나 안 치고 여기 줄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별로 없는 편이거든. 너도 없는 편이고 우리 아이프는 너보다도 없어. 그냥 장모님이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전이야. 이거는 분명히 나는 동안인데 이거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어린 친구들 중에 이거 나이 어린데도 이거 주름 있어갖고 고민인 애들도 있어. 그리고 이게 내 손가락 짧고 이런 것도 다 아빠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지. 아 오빠 이거 되게 아픈 손인데. 뭐가? 그러니까 사람 때리면 되게 아픈 손이라고. 나 이거 살기 있는 그러니까 딱 그 손이야. 내가 그 손을 알거든. 학교 다닐 때 진짜 때린 게 아니라 툭 쳤는데 애가 이빨이 삘 돌아가고. 그래 이 손이 약간 오빠 손이 그런 손이야. 약간 좀 여기가 두툼하고 좀. 그래서 오빠 오늘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원래 내가 MBTI가 뭔데? INTJ여가지고 그게 뭐야? 그 뭔데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성향이 어떻게 돼? 아 진짜? 나도 오빠 뭐야? 난 해봤는데 내가 뭐였더라? 잠깐만 그래 이렇다니까 내가 해서 내가 뭐였더라 하면 일단은 P야 ENFP 아 ENFP야 오빠? 몰라 오빠, 이렇게 나왔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난 몰라 난 그냥 A형이지 그래? 그게 뭔데 ENFP 안 좋아? 아니 그냥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아니 그거 너는 뭐라고? 난 INTP 그게 뭐 그건 어떤 성향인데? 약간 내성적이고 네가? 내향 입술로 거르지 마. 아 왜냐면 나는 일할 때만 약간 활달하지 일 안 할 때는 진짜 조용해. 너 일 안 할 때 대기실 보면 활달하잖아. 아니 오빠 나 진짜 조용해. 그때도 오빠가 말 거니까 그러는 거지. 그럼 말만 걸면 활달해지는 거야? 그치. 아 말 안 걸 때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나도 그래. 나도 말 안 걸면 가만히 있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한 것 때 너무 과묵하대. 자, 그래서 지금 뭘 만들 거야? 뭘 만들까? 알려줘. 요즘 MZ들이 이게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이걸 먹으러 온대. 편의점을? 편의점을. 그래서 뭐냐면은 헤이즐넛 향이 나는 커피야. 이게 그냥 아메리카노로 하면 안 돼. 나 이거 좋아하거든. 헤이즐넛 커피 편의점 거. 그치. 이게 레시피가 이걸 먼저 넣고 이제 바나나 우유를 넣느냐. 바나나 우유를 넣고 이걸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대? 느낌이 맛은 안 다르겠지만 느낌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지 오빠. 이걸 넣고 이걸 넣으면 이쁘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걸 넣고 이걸 넣는 게 더 이뻤어. 그래? 해봤어? 너는 해본 그러면 적 있어? 너는 해봐. 너는 이걸 넣고 이걸 넣어봐. 나는 그래? 이걸 넣고 좋아요. 이걸 좋아. 넣게. 바나나 우유. 일단 이게 얼음이 충분히 깨져 있어야 돼. 나 아까 깨고 싶었는데 시끄러울까 봐. 괜찮아. 오빠. 이거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근데 나도 편의점 음식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 옛날에 고생 많이 한 애들이 편의점 음식 어떻게 섞으면 뭐가 더 맛있는 조합이 나온다. 이거를 바삭하게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뭐 센스가 있는 거지. 그렇지. 절약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레시피로 이름은 뭐야? 뭐 이름 있지 않을까? 아샤추처럼? 뚱바라떼. 바나나 우유 먼저 나는 느낌. 아 이게 이쁘겠네. 이게 색이 확 보이겠네. 그래? 딱이잖아. 이게 색이 딱 이쁘네. 이렇게 해서 이게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네. 이게 이렇게 쓱 내려와 좀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바깥 그 반대를 상상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잖아. 자 여기 쳐준다. 쳐줍니다. 이렇게. 자 쳐줍니다. 이제. 이러면 여기서 이제 쓱 이것도 이쁠 것 같긴 하다. 뭐 나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걸 생각한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노란색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치. 너무 조금 줄었어.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벌써 살림꾼이네요. 채연이. 이게 다 나는 그냥 나는 대충 짜갖고 던졌는데 채연이는 아예 그냥 쭉 짜네. 이게 더 이쁜데? 그래, 나는 이걸 상상을 했는데 그래, 이게 더 이쁘다. 근데 이게 더 금방 섞여가지고 이건 내려올 때 이쁜데 저건 계속 이쁘잖아. 아예 그냥 바로 라떼로 바뀌어버리네. 바로 라떼로 바뀌어버리네. 야 근데 나는 왜 섞이지가 않냐?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커피 먼저 넣어라. 됐다. 나도 내가 섞어줄게 오빠. 아우 손 많이 가는 남자네. 그래. 그래 맛있냐? 여기 처음 먹어봐.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빨대를 이렇게 들고 먹으면 채연이 거 같은 맛이 나. 헤이즐넛 맛이 나고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쭉 내리잖아? 바나나 그냥 바나나 우유. 그러네.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와 이거 맛있지? 야 오빠 이거 집에 엄청 사다 놨어. 이거 피곤할 때 먹으면 눈이 확 떠지겠다. 근데 나는 조금 먹기 전에 했던 게 헤이즐넛 향 커피 자체가 약간 달달함이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바나나 우유까지 넣으면은 너무 달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성공적. 왜 이게 좋냐면 바나나 우유만 먹으면 솔직히 좀 달고 느끼하거든. 너 그 말 조심해야 돼. 빙그레에서 너 왜? 기분 나빠해. 아 근데 내 노래 바나나 우유 내 노래 쓴 적 있어. 나 나나나 뭐 반나나나 한마디 우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쓴 적 있어. 누가 그걸 쓴 적이 있어? 광고에서? 빙그레에서. 아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있네. 그럼 채연이가 알고 있는 편의점 레시피로 채연이 가끔씩 집에서 해먹는 맥주 안주 요거를 그러면 만들어 볼게. 해볼까요? 이게 너무 간단해요. 이거 얘를 부어 일단. 장갑을 낀 게 무색할 정도로 금방 하니까. 아 오빠 얘 좀 뜯어주세요. 미트볼 데펴야 돼. 미트볼 데펴야 돼 먼저? 아 같이 데피는 게 아니고? 따로. 아 원래는 이거 말고 왜 이렇게 플라스틱 하얀색에 나오는 그것도 있잖아. 냉동. 그걸로 많이 해요. 그 네가 사서 해. 오빠가 이거 사왔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3분 요리니까 3분 돌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제 볶은 김치는 그냥 얹으면 돼. 아 위에다가?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정도 으키면 되겠지? 아 뜨겁긴 하다. 그래 렌즈에 돌려가지고 많이 안 으깨져도 돼. 아 그래? 그럼 다 한 것 같아. 됐어요. 그럼 이걸 그냥 어떻게 부으면 돼요.
아, 이렇게 크게 골고루? 부어? 어, 골고루. 골고루. 아, 근데 이게 내가 채은이랑 방송을 해보니까 채은이가 결혼하면 남편한테 정말 사랑받겠다. 이게 말하는 것도 이게 나긋나긋하고 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결혼 이번 생에는 하지 않을까? 아, 아직 그렇게 예측이 못 돼? 아직 야. 딱히. 근데 나 오빠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막 로망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로. 막 로망이 있으면 사실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 그래도 뭐 하나 건지게끔이라도 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해. 무슨 거짓말을 할까? 언제 할 생각이다. 항상 4년 뒤, 3년 뒤였지. 3년 아~ 뒤에 할게요. 저 4년 뒤에 할 생각이에요. 아~ 항상 그랬지. 그럼 썸네일에 4년 후 결혼 임박. 알았지? 임박이라고 하기엔 오빠 4년 후 3일지도 아니고 3개월지도 아니고. 아, 여기 위에다가 아, 상관없어요. 어, 그냥 같이만 어차피 먹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많이 구워야 되겠는데? 베이컨 때문에? 렌즈에 넣으면 베이컨은 많이 넣어야 되지 않아? 어차피 다 이거 저거 조제돼서 나온 거잖아. 조제? 약이냐? 조리. 조제약이? 조리. 그 다음에 치즈. 이제 치즈 엎으면 돼요. 이렇게 두두두두두 부으면 돼. 어,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니까 맛 업이지.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는다는 거지? 네, 넣기만 하면 끝나. 넣고 얼마나 해야 돼? 이제 좀 봐가면서 치즈 녹을 때. 아! 거짓말.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들어간 줄. 막 5분? 그냥 치즈 녹을 시간만큼 하면 되니까 일단 중간중간 보면 그래, 돼요. 이거 하고 얘기하면 되겠다. 정리하면서. 방송하고 스케줄 없을 때 평소에 평소에 뭐해? 대체적으로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순이야? 집에 있고 코로나 전에는 볼링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 볼링 회사 사람들하고 볼링 치러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볼링장에 거의 막 12시간 막 살면서 볼링 치고 막 이랬었거든.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잘 이제 못 가니까 집에 원래 집에 잘 있으니까 집에 있고 축구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5일은 공을 차니까. 연습 때문에? 어, 일 없는 날은 공 차러 가고, 일 있는 날도 뭐 갔다 와서 공 차러 가고 막 이러니까. 요새는 축구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뭐 내 나이 때 여자들하고 좀 다른 걸 뭘 나는 한다.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캠핑 말고는 없는 거 같아. 아, 캠핑 좋아해? 캠핑한 지 한 4년? 아, 그래? 4년 차박? 하고. 아니면 그냥 캠핑? 텐트 갖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누구랑? 나는 혼자도 잘 쳐요, 텐트. 그리고 우리 캠핑 한다고? 크루가 있어. 아, 크루들. 어, 그래서 이제 캠핑 어느 날 갈 수 있어? 이렇게 올려놔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연예인들끼리? 가고. 아, 일반. 일반인 크루야? 아, 연예인 있어요. 태기 오빠도 있고. 아, 태기? 어, 뭐, 다른 뭐, 이렇게 있는데. 태기가 있으면 좋지. 태기가 다 하니까. 아니, 근데 항상 태기 오빠랑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정도? 그래, 나중에 오빠도 좀 데리고 가. 오빠? 아, 손만이 가서 안 돼. 가서 오빠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팩을 박을 거야, 요리를 할 거야, 짐을 나를 거야. 쓸모가 없어. 그렇긴 하네. 밤에 오빠가 노래 불러주면 좋겠다. 노래는 너도 잘 부르는데 굳이 왜 오빠한테 노래를 불러줘? 오빠 노래 잘 부르니까. 아니, 너, 야, 좀 다른 거 얘기하자. 왜 부끄러워하지? 나 오빠 공연 보는 거 되게 좋은데? 질문하는 거, 질문 좀 해야 되겠어. 축구 원래 관심이 있었어? 축구 원래 관심 없었죠. 그냥 월드컵이나 이런 나라 대 나라가 하는 정도나 돼야 누가 보자 그러면 보자 그래 먹으면서 보자 뭐 야 이런 거였지. 보는 것만 내가 하는 것도 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보는 것만 봤는데 나도 처음에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뭐 두 번도 PT도 가고 뭐 세 번도 운동하러 가는데 그래 두세 번 연습 못 하겠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했지. 낚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축구가 좋잖아. 너무 재밌지. 아 뭐야? 왜? 어. 왜? 보여줄게. 어. 아, 해봐, 아, 해봐. 네. 잘해봐. 오, 와. 우와, 얘기하는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 와. 와, 대박이다, 이거. 그치. 어, 젓가락. 어, 여기, 어, 오빠 여기. 이게 진짜 맛있어. 맛있기도 맛있고. 아니,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그치, 맛있는 거랑 다 있으니까. 치즈랑 같이 해서 이 내용물 있잖아요. 섞어서. 내용물을.
미트볼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어. 치즈가 예술이다. 미트볼. 장난해줘.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나 너무 너무 크게 잡았는데 나. 아우 진짜. 오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등짝 많이 맞았지. 맛있어? 와. 와 이거 뭐?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아 뜨거. 와 이거 짱이다 진짜. 그래. 오빠 이런 걸 해야지. 야 치즈를? 내 볶음 김치를 꼭 넣어야 돼.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아 여기 치즈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됐어. 맛있지? 근데 집에서 에어프라이로 해도 맛있어 오빠 이거. 오. 그 생양파 있잖아 양파 다져가지고 그거 넣고. 와 진짜 소리. 젓가락질 칭받아. 젓가락질 못하세요? 네. 너무 못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킹받아. 그래서 내가 밥을 잘 흘려. 해봐요 오빠 젓가락질. 해봐. 어? 나 옛날에 젓가락질 못해갖고 우리 아빠한테 수저로 맛방 맞고 집 나간 적 있었어. 그럼 고쳐야지. 밥 먹는데 개그한 때리는데 그래갖고 2시간 만에 잡혀갖고 구두 쪽으로 더 맞았어. 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축구가 잠깐만 나 하나만 더 먹고. 라면 먹는 것 같아. 진짜 입맛에 맞으셨네. 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렌즈에 들어갔다니까 좀 눅눅해져갖고 더 맛있는 것 같아. 눅눅한 면도 있고 어디는 또 바삭하고 그래. 에어프라이 하면 더 이렇게 바삭하거든. 난 눅눅한 게 좋아. 오빠 부먹이구나 찍먹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축구가 취미가 생겨갖고 열심히 방송도 하고 있고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근데 축구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내가 하면서 느낀 게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남자들은 뭐 조기축구다 뭐 동호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여자들은 솔직히 아, 좀 그런 게 이게 최연이 만든 듣고 있니? 내 얘기 듣고 있니? 아 이거 마무리는 하고 잠깐만. 채연이 만든 채연의 나초 뭐야? 뭐 나초 치즈입니다. 네 맥주 안주에 좋은 편의점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네 편집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 그래서 전부터는 나도 막 뭐 여자들은 뭐 발야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뭔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 운동으로. 근데 이렇게 축구를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축구를? 축구를 여자가. 그래서 동네 이렇게 레슨 해주는 데 가면은 퇴근해갖고 와서 축구하고 집에 가고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런 거 보고 아 되게 여자들도 그런 거에 목이 말랐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재밌어. 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아, 오케이 알았어. 네. 이렇게 유튜브 나온다고 하고 나서 요즘 어떻게 사는지 검색해 보니까 다른 채연이 나온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섹시 아이콘으로 채연이 그래도 유명했던 섹시 여가수인데 좀 섭섭하고 그러진 않아?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순 있는 거니까 섭섭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묻혀있진 않아. 그치. 어, 그래서. 활동 많이 하잖아. 어, 그래서 뭐 크게 뭐 이거, 이렇다 저렇다 뭐, 아, 내가 너무 묻혀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어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건 그들의 나이잖아. 나이지. 그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그 친구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부럽기는 한데, 근데 또 계속 나는 또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나는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동명 2인이고 1인이고 3인이고를 떠나서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해야지. 우리들은 앞전에 다 해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양보를 하는 마음으로 후배들 자리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 뭘 이거를... 많이 해 드셨나 봐요. 어. 넌 안 해먹었냐? 너도 해먹었잖아. 어? 에, 저 뭐. 넌 무지하게 해먹었잖아. 너 예능에서부터 해갖고 너 어마어마해. 열심히 일한 거지. 그니까 너 오빠보다 더 많이 했어. 열심히 일한 거지. 오빠는 이제 예능하기 시작한 거고, 너는 데뷔 초부터 얼마나 유명했어. 엑스맨? 엑스맨서부터 해서 그 뭐야. 연애편지. 어, 그래. 그런 거서부터 엄청. 조사를 좀 하고 나오시죠. 아니, 아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야?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지. 알겠어. 왜냐면 나도 봤으니까. 그걸 보고 나도. 어, 많이 웃고 했는데, 그런, 또 선배들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너도 생각하지 않니? 근데 계속 같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욕심이 많다, 너. 어? 야, 이제 우리 실버타운 알아볼 시기야. 어, 근데 나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나한테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대, 자기가.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애가. 간병인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대. 자기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냐 해서 간병인 보험을 들겠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간병인 보험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어? 그럼 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알겠지. 원래 본명이 채연이 아니고 이진숙이, 이진숙 아니야? 이진숙? 응, 이진숙. 그래서 이채연이야 본명.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은 개명한 거야 이채연으로? 응, 이채연으로. 근데 처음에 진숙이, 아, 난 진숙이가 더 정감이고 좋은데? 나도 진숙이라는 이름을 싫어하진 않는데 약간 뭐 느낌상, 세상에 진숙이 분들 죄송해요. 약간 진숙이라는 숙자가 들어가면 약간 조금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옛날 이름 같지? 어, 있어가지고 숙자 뭐 끝에 자자 들어가나 숙자 들어가면 좀 옛날 어른들 그치? 이름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약간 섹시 컨셉이나 약간 그런 걸로 가기에는 이름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개명을 생각한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난 사주팔자를 약간 좀 맹신하는 반대 그래. 그 거기에서 이름하고 사주하고 너무 물이 많다고. 아, 네 진숙이에서? 채연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나한테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와서 잘 끝발났었잖아. 잘 된 것 같아요. 그 아, 앵경 좀 드려요. 앵경 좀. 그 앵경 좀 드려요. 여기 보면 너 활동했을 때 여섯 명한테 동시에 프로포즈 받은 적도 있다고 여기 어? 나와 있거든. 그 명단을 좀 얘기해 줘봐. 오빠 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어? 아니 배우 그, 그렇게 만났었나 싶기도 해. 만난 걸 근데 만난 아, 거야? 아니죠. 만난 게 아니지. 고백을 받은 거지. 근데 솔직히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어, 그때는 진짜 잘 일도 하지만 잘 놀기도 했고 그리고 연락도 진짜 많이 왔었고. 아니 근데 그 자기한테 고백한 게 배우인지 가수인지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많아. 뭐 진짜 많았어. 아 진짜? 나랑 비슷했구나. 아 근데 오빠 활동할 때를 생각하면은 믿을 수 있지. 굳이. 오빠 어깨 이만큼 올라와 있었으니까. 그, 어깨가 그 어깨뿐이냐? 야, 힙이 뒤통수에 붙어 있었어. 너무 올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오빠로 빗대서 좀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참 막 인기 정상이 있을 때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었거든 나는. 오, 나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진짜 거의 차였어. 만약 이동 거리가 진짜 스케줄이 거의 매일 해서 차로 지방 가고 그러면 차에서 그치. 자고 아무튼 너 알잖아 그거. 그런 것처럼 채연이 한참 변성기 때 너무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런 정도는
아마 다른 가수들도 경험하기 쉽지 않았을 걸 하는 게 있다라고는 한번 자랑 좀 해봐. 근데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지금하고 또 이 일 컨디션이 다르잖아. 그치. 그때는 방송국이 한 곳에 몰려 있어갖고 여기가 하고 여기 하고 막 계속 돌아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루에 뭐 막 다섯 여섯 개 스케줄로 일곱 개 막 스케줄은 기본이고 막 이러니까. 맞아, 맞아. 신문사도 막 다 돌아다녀야 되고 되니, 막 그랬었던 그치. 시절이니까 진짜 오빠랑 똑같이 뭐 난 침대에서 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정말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메이크업 당하고 지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그래. 잠깐 동안은 누워있어 좀 그 메이크업 받을 동안만 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헤어 셋이 같이 다녔어. 샵을 안 다니고. 뭔지 알아. 맞아.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는 그때가 자는 시간이니까 한 1시간 30분 잘 동안 머리 누가 말려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자 일어나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차로 가서 하고 그렇게 한 석 달 동안 거의 안 쉬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요새 뭐 좀 힘들다 뭐하다 하는 거는 체감이 안 와. 너 데뷔하자마자 방송준지 먹었어? 뮤직비디오가. 아, 네가 방송정지 아니고 뮤직비디오가? 나는 방송정지 먹은 적은 없지. 뮤직비디오에 너 나왔어? 안 나왔지? 뮤직비디오 내가 나오지? 네가 나왔는데 방송정지야? 이제 방송정지가 아니라 방송 그걸 못 하는 거지. 그니까 못 하는 거야. 그게 정지야. 뭐가? 왜 먹은 건데? 음란물? 음란물. 선정성이지. 그래, 음란물. 나도 그랬어. 수위가 좀 높다. 오빠도. 오빠 모르요. 삼집 두근두근 쿵쿵. 어? 난 첫방 나오자마자 3, 4 방송 정지당했어. 오빠는 노래 무대에서? 무대 왜 뭐 했는데? 뭐 바지를 벗었나? 우통 벗어갖고. 팬티 위로 올리고. 양젖이다. 아 양젖이래. 양젖. 그 룰이 있잖아 방송국 룰이. 오빠 남자인데 가슴이라고 해주면 안 돼? 아니네. 왜냐면 방송국에 그 룰이 있어. 그래 양젖. 근데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 나오면은 안 되니까. 두 개 다 나오고 팬티 라인이 이제 바지 위로 올라오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갖고 MBC에서 방송정지 먹었는데 KBS, SBS는 안 나갔거든? 근데 그 다음날 애초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공주파 3, 4 방송정지 이렇게. 근데 왜 그때 생방송이니까 오빠가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지. MBC도 리허설 할 때는 지퍼를 올리고 했거든. PD가 지퍼 올리라고 그래갖고. 근데 내려버렸어. 근데 이소환 선생님이 그 지퍼 올릴 거 왜 조끼 입냐고 그래갖고 난 그게 내리라고 그러는 건지 알고. 그 MBC 사장님이 그때 사장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서 만난 거야 입구에서. 내 어깨를 이렇게 치지. 아이고 현진영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래서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러고 갔는데 다음날 뉴스에 정지라고 딱 나왔고. 그때 남자들도 까다로웠으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약간 선정적인 부분에서는 그치. 공통점이 있네. 뮤직비디오 우리는 검열을 했어요 옷을. 그치. 리허설 할 때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아니 오빠 때도 그랬어. 검열하고 여기 가리세요. 여기 가리세요. 해가지고 딱 가리고 맞아, 그러고 맞아. 나가고. 그게 여자들이 특히 심했어. 왜냐면 여자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벗을 수가 없으니까 뭐 티셔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이미 입고 나간 거 그대로니까 사실 문제가 크게 될 건 없지. 어디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원조 카우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아. 그 친구도 그 친구 아니야? 되게 위험했던 친구? 바지 내리고 점프한 친구들. 그치. 이제 그 이후로 방송은 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계속 했죠. 그럼 뭐 한복 입고 했냐? 뭐 옷을 어떻게 주섬주섬 다 입고. 근데 뮤직비디오에 그 나와 있는 옷을 안 입고 입었는데 조금씩 내리거나 오므리거나 뭐 이렇게 했지. 약간 좀 조이거나 오므리거나 뭐. 노출이 많이 안 되고. 그때는 이게 거의 한 여기까지 뜯어져 있으니까 움직이면은 진짜 그게 말하는 그거 아니야? 맞아요. 팬티 라인이 아니 팬티를 입었네 안 입었냐. 그치 그거였지. 근데 그게 확실히 이슈가 엄청 됐었다며. 그거를 사실 우리 그때 회사 이사님이 사실 노리고 한 거여가지고. 아 계획적이었구나. 계획적이었어요. 그때 약간 입었네 안 입었네를. 싸이월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 싸이월드에서 그 눈물 이제 셀카 찍으면서 네가 거기 밑에 뭐라고 썼지? 그냥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렇지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무슨 정신에 그걸 한 거야? 슬픈 정신에서 했지. 그때의 감성 아니면 하기 힘든 거잖아.
그쵸. 요즘은 많이 안 하죠. 하면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때의 또 그 감성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또 힘들었어. 일할 때 일하는 것도 힘들고 20대 중반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일반인이었다가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였다가 사람들한테 막 사랑을 받고 막 이러면서 불안감도 막 계속 생기고 뭐 좋기도 하지만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 집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때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무조건 컴퓨터 켜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싸이월드 보고 뭐 이제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벽 감성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만 있나 많아. 그러니까 순수한 친구네. 뭐 그때는. 어 지금은.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순수한 마음이 마음은 비슷해요. 그럼 가끔 표현을 못할 뿐이지. 가끔 이제 뭐 녹음이나 공연하고 들어와서 난 가끔 눈물을 흘려본다 이런 감성 올라올 때도 있어? 있지 많지. 아직도 있어요. 그게 쭉 그런 감성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있었어? 나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약간 소녀 같은 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네. 어쨌든 이슈화가 됐잖아. 네. 그렇게 될 줄 알고 올리셨는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날에 컴퓨터를 켜지 않았을 것 같다. 그거는 모르고 있겠지. 내가 봐도 모르고. 그날에 거. 컴퓨터를 켜지 말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눈물 세카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나만한 게 아니라 그때 약간 눈물 세카가 붐이었어. 그게 너가 이슈가 됐다는 얘기를 나 창모한테 들었거든. 캐시한테 처음 들었는데 창모가 찾아줬어. 그거 사진 보고 진짜 너무 미안한 애인데 진짜 너무 많이 웃었거든. 그래서 막 엄청 사람들이 그걸 밈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막 그거 들을 때마다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근데 그냥. 이제 내가 그거를 보고 아 화제가 될 만했겠다라는 생각은 한 거지. 관종이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관심이 필요했나 봐. 애잔하게 찍는 꿀팁. 애잔하게 찍는 꿀팁? 진짜 울어야 돼요. 그게 눈물 셀카를 그냥 뭐 넣고 우는 척하면서 찍으면 안 되고 진짜 울어서 눈이 좀 부어 있어야 돼. 그게 꿀팁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진짜 그렇게 찍었고 울다가 찍은 거고. 요즘은 그렇게 찍고 싶은 생각 없어? 근데 오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셀카가 줄더라고. 꽃을 찍고 이러지 않지? 꽃은 진짜부터 찍었는데 확실히 지나가다 이쁜 거 보면 찍게 되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보다는 나를 더 찍었단 말이야. 그치. 그냥 사진 보면 그냥 채연! 나야! 다 셀카! 뭐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셀카를 언제 찍었지? 물론 한두 장씩은 찍어. 그냥 뭐 오늘 뭐 머리가 어떤지 뭐. 근데 그거는 그냥 체크용이지. 내가 오늘 이쁘게 찍어야지. 체크 뭐 이렇게 찍진 않는단 말이야. 옛날에는 막 몇십 장씩 찍었는데. 그리고 한 장 건지고 이러는 거거든. 지금은 아예 셀카도 막 그 정도로 안 찍으니까. 좀 해봐. 왜냐면은 그때 너의 그런 감성들 좋아하고 신기하고 했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싸이월드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인스타에서 해야 되니까. 인스타하고는 또 좀 달라 싸이월드가. 네가 최초로 만드는 거야 싸이월드처럼. 인스타를 사람들이 경악하게끔 지극히 막 사적인 거 미친 듯이 올리고 그렇지. 그러면 오빠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태어나서 네가 태어나서 가장 범법적인 거를 지은 것 중에 큰 게 뭐니? 범법적인 거? 내가 저질렀던 범법 중에 가장 큰 거. 통 뭐가 있지? 야, 하지 마라. 재미없다. 일단 오빠는 하나야? 야 됐어. 시끄러워. 자 내가 지금 내 무덤 파는 것 같아서 지금 끊은 거거든. 선물을 준비했어. 네. 브랜드. 오빠 브랜드잖아. 엑스카라라는 브랜드인데. 알고 있지. 야, 이거는 요번에 나온 신상이야. 얼마 안 돼. 저기 봐, 노동청에 신고하지 말고 줬다. 아. 출연료. 뭐 신고해도 돼. 오빠 쓰레기를 줘. 아, 그래? 이거 안 가지고 갈 거야?